안녕하십니까. 성준호입니다.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 평창올림픽 금메달로 받고 있는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임효준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죠.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얼굴을 올린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국적법 제15조를 보면요.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이라고 해서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효준 선수야 이유와 어쨌든 간에 자진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죠. 바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효준 선수는 같은 선수의 바지를 내렸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2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3심인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데요. 국적이 상실되었으니까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국인들 재판 많이 받잖아요.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국제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정식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입니다. 뭔가 좀 어렵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4항에서는요. 국가는 올림픽 대회, 장애인 올림픽 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뚜렷이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의 이름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요. 한 달에 1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임효준 선수와 같이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월정금을 선택한 선수로서 외국에 이민하게 되어 본인이 일시금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정금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원씩 받고 있었으니까 48배인 4,8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신청을 했겠죠. 임효준 선수의 국적, 재판,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